후반전에 어, 내가 에스, 어, 에스더 누나 너무 재밌어요. 너무 뭐 섹시하다는 듯 그런 뭐 섹시하다는 듯 그런 태어난 저는 그런 말 태어나서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글씨 여자는 50이 돼도 이런 말이 너무 약해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 허당 닥터 홍해걸이고요. 옆에 네, 있는 분은 저는 옵세 닥터 여에스더입니다. 네. 옵세 강박증 하지만 성실하다는 의미 모든 걸 준비를 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숫자에 좀 예민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반응이 어, 박사님 감사해요. 머리 풍성하세요. 네. 근데 진짜 저희 네. 집사람이 6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52세인데 사실은 성형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제가 100세 때 보장한 여기 진짜 뭐 성된 건 없는데 집사람 제가 칭찬을 하면 이 머리카락이 엄청 풍성하죠. 모발이 대단해요. 진짜 이 머리카락의 볼륨이 네, 52세 맞아요. 그리고 피부도 상당히 뽀예요. 탄력이 네, 연성연하도 맞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타고난 이목구비를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저도 사실은 20, 30대까지는 조금 못생겼다 얘기 좀 많이 들었었는데 사람은 노력하면요 때깔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나의 노력으로 때깔을 좋게 하는 방법. 저희 방이 때깔 룩이잖아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 2008년도에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발표한 유명한 식품 피라미드예요. 하루에 뭘 얼마나 먹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 하버드 네. 출신 아니에요. 네. 네. 왜 하버드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었을까? 왜 하버드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었을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마지막 해도 돼요? 자, 피라미드의 아래쪽은 많이 먹어야 하는 음식, 피라미드 위쪽은 피해야 되는 음식인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먹으려면 몇 끼마다 잡곡밥을 먹고 올리브유를 샐러드에서 먹고 껍질 벗긴 닭살코기, 타코공코기로 두세 개 먹고요. 그다음에 과일과 채소를 껍질 포함해서 다섯 접시 정도를 먹으면서 견과류 한 줌 정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버드대학교에서 2002년도와 2008년도에 이렇게 잘 골고루 먹을 수 없다면 종합비타민제를 먹어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뜻이에요. 네. 소통이 됐나요? 네. 그래서 네. 무슨 얘기냐면 음식으로 골고루 먹는 게 베스트예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들 바쁘게 살기 때문에 다 챙겨 먹지를 못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네, 왜냐하면 옵세누나 끼어들고 싶어서 안절부절이래요. 아니 왜냐하면 아, 누나 사랑해요 또 있어. 여기 표를 보시면 미국 사람들의 85%가 몇 가지 비타민이 부족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조그마해서 잘 안 보이죠. 샐러드를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도 부족한 우리나라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해골 씨 그 얘기를 좀 짧게 해주면 안 돼요? 정말 어렵게 영어 문장에다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지금 본론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거를 해골 씨 어쩜 다려 입으래요.